아도비님들, 강남역에서 일하고 있는 미용 성형 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오늘은 한편으로 끝내는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제모는 성장기에 있는 털들을 타겟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수많은 털들에서 20%만 제모가 가능한 털들이에요. 그럼 나머지 80%의 털들에 레이저 제모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되긴요. 아프기만 합니다. 억울해. 그렇다고 해서 비성장기에 있는 털들만 또 골라서 레이저 제모를 할 수 있냐? 뭐 그런 방법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레이저 제모할 때 솔직히 조금 아프잖아요. 그런데 통증의 80% 정도는 제모도 안 먹는 털들 때문에 아프다니까 솔직히 너무 억울하긴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자, 그럼 성장기에 있는 털들은 무조건 다 레이저를 잘 먹어서 뾰병 하고 레이저가 다 잘 되는가? 뭐 그렇진 않고요. 그 20% 중에 일부가 사라지게 됩니다. 보통 제모를 부위당 5번 정도 하게 되는데요. 5회 정도면 털이 많이 사라지긴 하지만 뭐 이제 진짜 안 해도 되겠네 하는 정도 느낌은 아니고 뭐 일회성으로 몇 번 더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제가 10년 전에 일하던 때에는 제모 비용이 그때만 해도 좀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5회 안에 무조건 싹 다 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이제 환자분들도 강하고 의사들도 강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강박관념들은 좀 다행히 사라지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다행이냐면은 결국 이제 모든 시술들은 효과와 부작용 사이에서 이제 줄타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리상 좀 오해가 좀 부족한 숫자인데다가 아 물론 뭐 레이저에 대한 반응이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오해로 만족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도 종종 있습니다만 무리하게 오해 안에서 끝나려고 하다 보면은 화상, 모낭염 등의 부작용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분들은 뭐 오해만 해도 충분한 경우가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 또 잘 안 되는 부위는 10회까지도 할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부작용이 무서워서 약한 에너지로만 하면은 나중에 늦게 에너지를 올려나가도 제모가 잘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어느 정도 충분한 에너지를 가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통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대에서 통증에 관련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통증을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느끼는 통증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우리가 일반화를 안 하면 그 어떤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져보면 아픕니다. 아파요. 아, 꽤 아픈 편이에요. 사실 뭐 겨드랑이 제모는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뭐 겨드랑이도 아파요. 이 겨드랑이 제모를 하다 보면은 갑자기 아파서 눈을 동그랗게 뿅 이렇게 뜨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겨드랑이 제모는 다들 하잖아요. 이거 안 하는 사람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게 안 아픈 줄 알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아픕니다. 하지만 시술 시간이 진짜 몇 분 안 되기 때문에 짧아서 또 이건 할만해요. 자, 제모가 잘 되는 부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결론부터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겨드랑이, 다리, 팔, 얼굴 이 순서대로 잘 돼요. 털이 굵고 진한 부위일수록 잘 되고 피부가 하얀 부위일수록 잘 돼요. 그리고 털의 밀도가 너무 빽빽하면 부작용이 올 수 있으니까 좀 듬성듬성하면 더 좋아요.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장소가 이제 겨드랑이에요. 겨드랑이는 털이 굵고 진하고 또 피부가 햇빛 볼 일이 없으니까 막 선텐 되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얼굴은 반대로 여성분들의 털이 이렇게 가늘고 빽빽하고 얼굴에 햇빛을 받아서 조금 타있으니까 조건이 제일 나쁜 곳이에요. 자, 이제는 레이저 제모 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러프하게 한 달 간격으로 이제 하는 병원들이 많은데 저는 자주 하고 싶어요. 자주 하면 제모가 더 빨리 될 것 같으니까요. 더 자주 받고 싶다고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기에 있는 20% 정도의 털들만 레이저에 반응하기 때문에 퇴화기, 휴지기를 지나서 다시 털들이 성장기로 넘어오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막 자주 하면 억울한 80%의 털들한테 레이저를 때리는 거예요. 그냥 막 억울하게 아프기만 한 거죠. 억울해. 자, 진짜 중요한 거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 부작용 이런 게 중요하죠. 시술 전 주의사항으로는 선텐 안 됩니다. 선텐 안 돼요. 얼굴 많이 태워도 안 돼요. 몸도 많이 태우면 안 돼요. 레이저 제모는 털과 피부의 색깔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이용해서 레이저가 흡수되는 정도 차이를 이용하는 건데요. 털은 까맣을수록 잘 되고 피부는 하얄수록 잘 돼요. 근데 선텐을 하면 색깔 차이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제모 효과도 떨어지고 화상도 잘 입을 수 있어요. 특히 팔, 다리 제모 계획하고 있으신 분들은 팔, 다리가 너무 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는 게 좋아요. 얼굴은 선블럭 이런 거 잘 바르시니까 뭐 좀 낫고요. 또 중요한 거 왁싱. 요즘 많이들 하시죠. 털이 다 뽑혀 나가잖아요. 왁싱하면. 왁싱을 하셨다면은 한 달 정도는 후에 레이저 제모를 해야 그 털이 다시 자라나오면서 그 색깔의 레이저가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시술 후 주의사항입니다. 부작용인 것 같으면 오셔야 되는데요. 화상, 모낭염 이런 게 올 수 있어요. 예전에는 의사들이 제모하다가 부작용을 꽤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환자분이나 의사나 뭐 이렇게 짧은 텀 안에 5회 안에 꼭 끝내야 되겠다 이런 강박관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자, 레이저 제모를 하다 보면은 굵고 진한 털들이 먼저 제거가 되는데요. 레이저가 더 잘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가늘고 얇은 털들은 조금 늦게 사라집니다.
관리가 좀 편해진다, 많이 편해진다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좋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레이저 제모에 대해서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총정리를 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이 좀 부족한데요. 오늘은 총론이고 강론은 또 따로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뭐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자, 카카오톡 채널에서 아름닥터를 검색하면은 고민상담 채널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카톡 많이 보내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남역에서 일하는 미용성형시술 11년차 아름쌤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